크과장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게임 정보 전달 시간을 서두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자님이 보내주신 등기권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끝부분에는 크과장 1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크과장 15화 신라보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나리오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임에는 개발실에서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콜라보 IP는 넷마블 네오의 소유가 아닌 해당 IP 홀더의 소유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타사의 IP를 재창조 또는 2차 창작을 하기 위해선 해당 IP 홀더들과 처음부터 협상이 들어가야 하고 타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수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발실에서 마음대로 제작할 수 없는 부분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콜라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신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실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과는 상이할 수 있지만 만약 또 기회가 된다면 재부장님과 같이 콜라보를 진행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를 확인하면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파견에서 BS 파이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어서 5월 30 업데이트에 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도진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확인하였고 다행히 업데이트 전에 무사히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후에 에픽퀘스트에서 미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일부 도전자님들께만 발생되었던 현상으로 이전 미션과 신규 미션을 이어주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6월 2일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글로벌 버전에서 접수된 CS를 확인했고 미션을 위해 클리어해야 하는 난이도가 잘못 기입된 내용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2월 개발자 수첩을 통해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은 완료가 되었었고 업데이트 직전 준비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결 못한 문제점들이 있어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수첩에 있던 내용을 선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신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킹오파 IP의 새로운 게임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추측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려점을 보여주신 부분이 지금 킹오파 올스타를 종료하고 신작으로 갈아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신 도전자님들이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킹오파 올스타와는 다른 게임으로 개발 진행 중이며 우리 게임은 해당 게임의 런칭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이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화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내용 때문에 신규 스펙 개발이 없을 것이다, 개발자 노트도 없고 게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실은 올해 개발 예정 스펙들을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걱정 마시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그리고 저의 입사 동료인 공수도 아저씨가 함께 과제로 제작에 참여했던 시험작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꽤나 시간도 예전이고 완성도가 낮긴 하지만 첫 개발 참여작이라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의 미니게임을 개발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이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벤트들이 등장하여 변화된 플레이 경험을 드릴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았던 드림매치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파이터들의 성능 편차를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하고자 고민을 했고 자잘한 버그 수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공수도 아저씨를 비롯해 많은 개발자분들의 피땀 눈물이 담긴 드림매치. 드림매치의 진행 일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도전자분들께 만족스러운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개발실로 등기를 보내주신 열혈 유저분이 계셨는데 한 번 더 소중한 의견을 개발실로 보내주셨습니다. 킹오파 올스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EX 파이터는 새로운 파이터들로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 킹오파 올스타에 등장하지 않은 파이터들을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기 출시 파이터에 재등장이 없을 순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첫 참전 파이터의 출시 빈도를 늘려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의문점도 재차 말씀 주셨습니다. 이전 크과장 10화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확률 조작은 사기이며 회사에 존폐를 걸어야 할 위법행위입니다. 제 개발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며 수백만 회의 가차 결과가 통과되어야만이 서비스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